세계적인 희귀종인 댕구알 버섯이 장성의 한 과수원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남성의 성기능 개선과 지혈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 관련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과수원 여기저기에 흰솜 같은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세계적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댕구알 버섯입니다. 댕구알 버섯이 10m 반경에 7개나 자랐는데 가장 큰 거는 지름이 15cm나 됩니다. 이 과수원에서처럼 댕구알 버섯이 무더기로 발견된 건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농장에 와서 둘러보고 그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우연히 한 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제 풀밭을 요리조리 찾아보니까. 지난 198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충남 계룡산에서 발견된 댕구알 버섯은 최근 몇 년 사이 담양과 장성, 함평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댕구알 버섯은 남성 성기능 개선과 지혈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효능이 있는지는 물론 인공재배 가능성이 있는지 등 관련 연구는 부족합니다. 남성 성기능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그 어떤 연구 기관에서 그 연구되지 않은 식용할 때 독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전문 기관들과 함께 댕구알 버섯의 효능과 작물 사업성 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